징크스와 뭐 라키아 선수의 어떤 미니게임 플레이라든가 그런 듀오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해야 되니까 스킬도 어느 정도 빼야 되고 제가 비용상 날라온 거 보고 알고 백업을 요청하겠죠? 네. 인파가 정말 안쪽으로 돌아서 싸우는 좋은 장면들 많이 보여줬는데 안쪽 돌아서 바로 설치를 합니다. 이번엔 러츠가 스파이크 설치 롱설이라 인파 선수가 조금 더 욕심내서 파고들어주면 너무 땡큐긴 한데 메가더 제리 와우 3, 6클릭 5클릭? 저 이거죠? 연달아 던지고 거리를 만드는데 아 쫓아왔어요 에이티 인파네 인파 하나 인파 마지막 러츠 좋아요 러츠 좋아요 헤이트? 네 헤이트가 바로 돌려받았고요 위치 체크대 안쪽에 하이퍼리얼이 와 이거 셀 수 있었습니다 아 하지만 아 근데 이거는 좀 아쉬운 장면이 됐는데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스파이크 롱설이 됐는데 롱에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적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롱을 받쳐주는 B롱 C롱 입구에 있는 선수가 있어주면서 C숏과 C창과 이제 이 유기적으로 조화가 되면서 사실 리테이크를 막아줘야 되는데 각자 따로 막았거든요 싸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안 됐어요 본인들의 의도는 롱설을 하고 롱으로 빠져서 해체하는 선수를 차곡차곡 원거리 싸움을 하겠다는 의도의 설치였는데 그 의도와는 반대의 움직임의 선수가 두 명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아쉬운 장면 조금 아쉬운 장면 그러니까 팀 단위의 그 합에 대한 좀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1세트는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움직임이 조금은 좀 아쉬웠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그 의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 또 봐야죠 뭐 크레이지 햄스터가 아까도 코스바이라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네 공격적인 멤버 오 이거는 잘 맞았던 게 오 알바스가 잡았습니다 이거 묘하네요 그리고 이코가 두 명째를 또 뉘었고요 아 흐름이 쑥 가는데요 러츠가 9결점 나오겠네요 러츠 위치도 걸렸고 네 이렇게 9결점 그렇네요 네. 메가더제 자 2대0 이게 헤이븐이 근데 수비 때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설치 구역이 많다 보니까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 되게 눈수가 많거든요 5대5 팀파이트를 해야 되는 5명이 3군데 설치 구역을 본다라는 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를 비워놓는 듯한 그림이 많았던 오더도 있고 네. 오히려 비, 그러니까 미드를 압박하는 듯한 역으로 푸시를 나오는 듯한 그림도 많았던 이유들이 수비 입장에서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왜냐면 A에서 C를 뚫렸는데 A에서 백업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압박하는 플레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자꾸 나와요 유독 네 가지 맵 중에 유독 많이 나오는 맵이 유네빈이나 A분이에요 자 C 메인으로 지금 나옵니다 네 지금도 수비가 C롱 네. 아 제리 아 이거는 근데 백업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듀오가 그러니까 이게 네. 또 아까 제가 그 그렇죠. 경기 말씀드렸던 둘이 밀어서 트레이드가 돼주고 빠주면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쉽죠 이런 건 좀 아쉬워요 안쪽 확인 시창에서 빠져나간 거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 네. 인파는 이제 중앙으로 내 들어오는데 중앙 안뜰 쪽 B를 저렇게 피닉스나 뭐 Z가 있다면 Z나 이렇게 뚫어주게 된다면 아 저이 잘했어요. 커넥터 쪽에서. 오, 맥도날드 알바생. 너무 좋았죠. 너무 네. 잘했어요. 예, 이래서 B를 대놓고 수비들이 안 보고 커넥터 쪽에 연결부 쪽에 있어서 들어오면 그 커브볼이나 혹은 뭐 Z가 순풍으로 들어온다던가 레이즈가 로 폭발보스를 들고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폭발 팩을 받고 점프를 한다던가 이랬을 때 진입을 시킨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네. 네. 잘했어요. 지금은 수비가. 숫자를 먼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싸움 들었죠? 와우! 야, 리치 좋네요! 리치 선수 이런 플레이가 잘 먹혔을 때는 이렇게 시간을 끄는 플레이가 되게 좋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사이 껴서 네. 맥도날드 알바생이 네. 뭐 Z가 비전 빠져나왔는데 잠깐 많이 보내죠. 이건 좀 어렵겠는데요. 네. 그냥 또 빠지네요. 네. 세 번째 포인트까지 노모시기가 얻어내는 상황입니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건 뭐 어렵죠. 네. 3대0 아 근데 이거는 그 연결부 쪽에서 소바가 맞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코였나요? 여망용 이코 네, 네, 여망용과 네, 이코가 너무 잘 잘랐어요 네, 갑바생의 옥맨으로 백업이 네네 인파의 그 커브볼을 피해서 피하자마자 연결부에서 바로 삐 진입하던 피닉스의 인파를 잘라 딱 내니까 이게 연속성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공격해 들어가는 입장에서 피닉스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되게 잘했어요 사실 이코 선수가 정말 잘한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라운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크레이지 햄스터가 돈이 잘 안 나오는 날인데 네. 노머시 같은 경우는 물론 B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지만 A가 사실 직접 육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가끔 빈틈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짚고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A롱 입고 있는 선수가 패스를 안 봐주면 A쪽에 정보가 없어서 맞습니다. A숏을 보는 선수도 계속 1분 40초 내내 기다려야 되고 네. A롱을 보는 선수도 계속 기다려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패스를 봐줘야 돼요. 지나가는 선수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A가 어쨌든 조금 무게감이 있는 포지션이죠. 자 일단은 뭐 이 양문 쪽 한번 보고 빠졌는데 원거리에서 메가드 제리가 계속해서 일단 문의 견고함을 좀 갉아줬고 근데 월뱅이 되니까 네. 이제 저렇게 계속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시창 쪽을 힘없이 뚫려버리게 되면 C 설치 구역도 뚫리고 B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시창이 사실 중심이거든요. 정확히 맵을 구조를 보면 B가 중심이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중요도를 따지고 보면 시창이 거의 중심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시차고 네. 네. 그 가라지 쪽 이쪽이 그래서 선수들이 웬만하면은 내주지 않으려고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 제트가 아까 전에 그 교전 상황에서 체력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일단 리치가 장벽 구슬로 이제 벽을 좀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시야를 좀 일단 제거해 놨는데 네. 세이브 라운드라 결국은 네. 와 맥도날드 알바생 정말 패티를 잘 굽는군요. 와 헤드 뻥뻥 네. 와 웰던인데요? 예 패티는 웰던이죠. 그럼요 미디움 하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바싹 구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와 결국은 네 번째 포인트가 연이어서 먹었어요. 와 아 근데 크레이지 햄스터가 1세트 때하고는 다르게 패기가 조금 네 살짝 패기가 줄었습니다. 약간 죽었어 지금 좀 정말 이 전라운드에서는 뭐 미친 포유류 막 이런 네. 얘기가 쏟아졌었는데 지금은 너무 정상인데요. 네. 너무 잠잠해요 좀. 네, 노머시가 네. 오히려 공격적인 수비 패턴을 두 번 보여줬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다음 라운드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림들이 좀 나왔어서 오히려 크레이지 햄스터가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장면들이 좀 두 번 연속 네. 나오고 있습니다. 네, 크레이지 햄스터는 이제 총기가 나왔기 네네. 때문에 이제부터 하겠죠. 아무래도 에테르 선수의 제트 오퍼를 이용해서 네. 와 야 시작스럽게 제리한테 인파 또 놓았어요. 와 패티 뜨거워요? 어 뒤쪽에서 아니 뒤쪽에서 맥 오퍼 아니 오맨의 맥도날드 알바생이 피해 망상을 써줬던가요? 안 써주고 그냥 쏜 것 네, 같은데 그냥 잡았죠. 네, 피해 망상 안 빠지고 그냥 쏜 것 같아. 이거 손해가 엄청 많죠 지금 공격해 들어가는 크레이지 햄스터 입장에서는 에테르가 날개째로 날아갔네요. 네. 억지로 들어갔죠. 여기 왜냐면 이미 잘렸기 때문에 팀싸움을 한번 걸어본 건데 아스파키 설치됐는데 뒤에서 다 어려워요, 넣었어요. 아, 이거 많이 말렸는데요. 네. 똘똘 말렸어요. 많이 말렸습니다. 이게 이거는 전판에도 좀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크레이지 햄스터가 조금 서순이라고 하죠. 서순이 안 맞았다. 아~ 네. 왜냐면 Z가 오퍼레이터인 이상 Z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데 팀원들이 먼저 죽어버리니까 이제 또 오퍼레이터는 지켜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게 되고 네. 그런 연속적 작업에 의해서 또 B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또 허무하게 잘리고 그게 B 윈도우가 저 B 창이 사실 이제 약간 은연 중에 이런 그 고티어들끼리의 대결에서는 약간 저기는 비무장지대다라는 이미 인식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놓고 싸우진 않거든요. 이제 월뱅도 되고 아 이거 잡아버렸죠 심지어. 정말 여망용의 멋진 샷 이코. 아 근데 이렇게 중앙을 미드 쪽을 이렇게 수비하게 많이 내주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A 사이트 쫓겨서 공격하는 네, 네. 느낌인데요. 이거는 좀 C 위주로 가야겠는데요. 아 근데 이거 아니면은 리테이크를 해야 됩니다. 그 공간을 네, 미드 공간을 맞습니다. 이거 기다렸다가 네. 속도가 너네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너무 위축된 거 아니야? 라는 평가를 받아도 기다려서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수비가 오? 일단은 나눠 가졌는데 사이프리얼 한번 찌르고 빠지면서 어쨌든 계속 교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공격 진영에서 이렇게 인원이 계속해서 맞춰지고 있다는 거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면 수비가 이득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네. 어쨌든 네. 교전 이후로 숫자를 맞춰졌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해볼 만합니다. 이러면 어쭈도 리치 선수 시간이 리치가 러치를 잡았어요. 하이퍼리얼은 뭐 단독 이런 샷들이 너무 좋습니다. 하이퍼리얼이 지금 언더헤븐에 들어갔다는 걸
알듯 하면서도 지금 몰랐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갔고. 와, 그런데 어디 숨어 있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헤이트가 맞아요. 그냥 바로 잡으면서 절화광을 띄우는군요. 절화광이 떴어요? 어, 무기가 거의 있지 않았나요? 한 3명 있지 않았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절화광이 떴네요. 뭐 얘가 거짓말은 안 할 거니까. 네. 네. 아니 아까도 떴어야 되는데 안 뜨길래. 네. 그럼 아까 거 땡겼었나? 아, 그럴 수도 있지. 어. 미리. 네, 어쨌든 이제 크레이지 아까 못 썼으니까 미리. 네. A쪽을 잘 흔들어서 들어왔네요. 사실 A를 한번 공략을 했었어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중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렇게 미드 쪽을 수비가 압박해 올 때 한 번쯤 저렇게 숫자를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억지로 맞춘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숫자를 맞춰대면서 기회가 온 거죠. 야 근데 여기는 뭐 보자마자 그 약간 순간의 틈에서 쏘는데 그게 다 걸렸어요 지금까지. 지금 C롱에서 잡힌 거 아니었나요 이코 선수한테? 네. 이코가 C롱을 C 설대에서 잡아내고 C 연결부 쪽으로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B 쪽으로. 그러면서 지금 올빼미 드론까지 날려주는 B와 C를 동시에 커버하는 그런 선수가 된 거죠. 이러면서 또 옆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코 여망윤 선수가 특히 여기 아, 이 헤이븐 들어와서 좀 더 인상 깊은 장면을 좀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맥도널드 알바생이 공격에 서서 A롱에 있는 제트 선수 확인했고요. 네. 자, A쪽으로 온다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죠. 근데 리키 선수가 계속 A쪽에서 두나고스를 이용해서 너무 템포를 늦춰주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공격이 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1이긴 한데 아 이것도 억지로 하나 포인트를 만들었는데 리치에게 또 갔어 인파가. 아 인파가 이번 맵에선 영 힘을 못 쓰네요. 굉장히 좋았던 1세트가 있었는데 피닉스가 근데 저렇게 엔트리를 하면서 뭐 잡힐 수는 있지만 계속 잡히게 되면은 팀원들 팀 전체의 속도가 늦어지거든요. 원래 열어줘야 되는데 맵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아 그리고 이게 Z가 물론 오퍼레이터가 좋은 건 맞지만 지금 피닉스와 확실히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퍼레이터가 아닌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순풍을 이용해서 확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가 안 나와주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퍼를 어쨌든 고집한다는 거는 C롱이 됐든 A롱이 됐든 롱 싸움에 대비한 무기 선택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퍼를 뽑아든 건데 또 그럼 오파를 뽑았다면 페닉스 입장에서 사실 또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또 맵을 열어줘야 되니까 엔트리로서. 아 근데 이거 최악인데요? 이래도 되나요? 네 이게? 자금이 꼬이는데요. 이거 너무 꼬이는데요. 그냥. 자금이 많이 꼬이죠. 어쨌든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생존했던 선수들이 있어서 네. 뭐 사줄 수는 있긴 한데 아 이게 헤이븐이란 네. 말이죠. 다른 맵이 아니고. 이거는 크레이지 엠스터 입장에서는 일단 A 쪽은 함정으로만 막고 최대한 미드 작업해서 C 차고부터 먼저 작업을 한 이후에 좀 흔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쪽 공략이 지금 거의 없었어요. 맞습니다.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너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막 굉장히 편안하게 차고를 오히려 나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인트 타운으로 지금 계속 견제하고.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공격은 어쨌든 내가 맵을 계속 난 어디로 들어갈지 선택하는 쪽이지. 그렇죠. 선택을 당하는 쪽이 아니에요. 아, 일단은 이번에 니코가 좀 많이 나왔군요. 계속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럴 상황이 된 거고. 이파가 아, 일단은 근데 역습이 사용이 됐고요. 네, 네. 시창으로 역습을 썼고 아 들어가다 인파가 또 누웠어요 이렇게. 네네. 아 이거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스파이크를 네. 설치를 했고요. 설치는 했지만 리치 선수가 지금 C 메인 쪽으로 가고 있죠. 네. 그리고 문제는 C숏 지금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C숏 쪽을 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파가 잡히면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 어둠의 장막이 거칠 때쯤 리테이크를 시도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 이거 페이크를 준 건데 근데 메가도 제리가 일단 먹고 먹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살짝 놓쳤고 1대2 상황인데 시간은 만들어질 수 있나요? 헤이트가? 시간 오! 해체! 해체! 픽을 찍어줘야 돼요. 팀원들은 픽을 해체! 찍어줘야 되는데 해체! 해체! 시간 어! 때문에! 6대2입니다. 아 이거 리치 선수가 살짝 살리기용이면서도 마치 장벽 위로 올라가 쏠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롱을 네. 봤는데 그거를 에테르 선수가 놓치지 않고 잡아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에테르가, 플레이가 굉장히 네. 컸습니다. 에테르가 0킬이었나 1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라운드에 기여도가 엄청 컸어요. 맞습니다. 이제, 에테르. 사실 뭐 이코 선수를 끊으면서 시작된 맞아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트 이 에테르 선수가 팀 내에서 원래 메인 오퍼라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을 좀 증명하는 좋은 장면들. 그러니까 팀맵 팀파이트 점인 면에서 봤을 때는 C창 그 가라지 쪽 차고 쪽을 노렸던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C창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매번 드리는 건데 지금 시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기긴 했습니다만 시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 일단 1부스 네 이거도 이번에도 있고 네 같이 더블로 나오면 힘들어요. 네, 더블로 나오면 힘들어요. 이코 안되죠 안되죠. 네 더블로 나오면 힘들어요. 상대방이 더블로 나와버리면 힘들어요. 아 그래서 보고 네네. 아 이거 아니다. 야! 오! 여왕용의 브레스! 도망칠 곳은 없다! 아 이거 피하기 힘들겠는데요. 그런데 사냥당했군요. 네 그래도 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오 그런데 그거 지금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오 인파 성공. 인파가 이런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네. 되는데 햄스터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백사이트 쪽 B 백사 쪽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와, 야, 야 정말 좋은 샷이네요. 트레이트 와 이거는 야 이거 예술 같은 샷. 아 시창고를 나와서 차고를 나와서 지금 돌아준 거거든요. 백사이트를 먹혔던 그 인파 선수가 결과적으로 리치를 잡았지만 와 이거 모르겠는데? 근데 헤이트가 하나 더 끊어주는 바람에 네,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지금 인파가. 아 근데 물론 뜨거운 손으로 채울 수 있긴 한데 채우기는 심리적 여유가 없죠. 예!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없어요 인파는. 어 맥도날드 갑바생. 와 이거는 센스 있는데요? 너무 위치 잡았는데 위치가 한번 체크됐어요. 근데 약간 쫓아가다가 설 시간이 좀 애매하죠. 네네네. 아 이러면은 주방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오면은 어딘지 알 것 같은데 엿! 오! 오히려 잡았습니다 인파! 인파! 설치가 세레모니가 됐습니다. 와, 인파 오빠! 아 인파 사실 그동안 엔트리로서 좀 마음고생 했을 거예요. 예. 헤이브 나서 A롱 들어갔는데 A롱에서 엔트리 잘렸죠. B 들어갔더니 B 또 잘렸죠. C 들어가려가 C 잘리죠. 아 커브볼 던졌는데 상대방 안 먹고 내 눈 멀었죠. 막 그런 장면 많았거든요. 커브볼이 몇 번 폭투가 나왔어요. 네. 그때 지금 마지막에 사실 맥도날드 알바생도 시간이 애매했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설때 옆에서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인파 선수가 뛰어오면서 그냥 긁은 거예요. 네. 아. 오, 자 이렇게 기세 탔죠. 지금 인파 선수가 먼저 나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네. 오 이거 위험하죠? 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이퍼리얼의 희망상 좋았고 자 기세 탄 인파 선수 웁니다. 네, 역습으로 일단 체크. 네, 약간 역습 쓴 거 치고는 소득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헤이트를 끊었어요. 헤이트. 네. 오늘 분위기 좋은 헤이트를 끊었는데 아~ 어 옆에서 날려버리는군요. 네. 헤이트를 실용에서 필요하죠. 자 이러면은 흐름 타는데요. 흐름 타는데요. 야, 6대 1까지 막 몰렸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네 설치를 했습니다. 한 명이었고 일단은 바로 아세돈을 시키는군요. 자. 차력이 한 명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냥 장벽 구슬 안 쓰고 그냥 어둠의 장막 있으니까 그냥 지금 땡큐 그러면서 쓴 거예요 지금 사실. 네. 지금 인파 선수의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하이퍼레일 돌아서 이코를 잡았어요. 와. 야. 리치까지. 리치. 아 리치. 리치 몇 인분 한 거예요. 부활시켜서 팀원 살리고 본인 3킬 4인분 한 거예요. 와. 와. 아 이건 리치가 완전 끌고 가는. 그런 라운드 됐군요. 어, 진짜 멱살킬이 이게 멱살킬이죠. 그렇지요. 12강에서도 보여준 노머스의 이 헤이븐 운영이 네.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멱살이 얼얼하겠는데요. 아니, 심지어 이코를 잘라냈고 중간에 잘렸잖아, 이코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C가 클리어 됐는데 와, 이걸 리치가 부활시키고 그렇죠. 상대방의 어둠의 장막, 시티 쪽에 가라는 어둠의 장막 사이에서 장벽 구슬 안 쓰고 부활시키자마자 본인이 설대 안으로 들어가서 3명 잡은 거예요. 4인분 한 거죠. 그 4인분 덕분에 7대 3. 아 분위기를 탔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라운드였는데 네. 그 분위기가 끊겼습니다. 아 또 나가요 그러면서. 오 근데 이거는 잘 먹혔습니다. 메가드 자리 일단 폭풍. 아 또 피닉스가 이미 데미지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맞죠. 언더헤븐 쪽 AA 헤븐 언더헤븐 쪽을 일단 그렇죠. 취소했어요 지금 궁은. 네. 위치 체크 한번 박힙니다 리치. 아 눈 멀었고 피해망상 구강구슬로 일단은 침착합니다. 네 침착해요 침착해요. 네 뒤에 리치 좋아요. 리치가 월샷으로 왼쪽 누렸는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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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왼쪽 총알, 왼쪽 헤이트가 또 있어요. 헤이트가 또 있어요. 총알 부족? 아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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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클릭. 아 이거 우클릭으로 우와 어 리치 리치 너무 좋았네요 이번에. 아 근데 리치 이거는 정말 침착왕 줘야 돼. 아, 네. 침착왕 빨리 줘요. 어 진짜 침착왕
야, 축하드려요. 짝짝짝짝입니다.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네. 아, 우리 너무 좋았는데. 네. 아, 왜냐면 지금 숨풍 쓰고 보니 각도 빡 좁혀서 지금 제트가 들어오는데. 일단 피해 방상 맞은 시점부터 네, 그래, 맞아 맞아 맞아. 자기 위치 안 들키고 드나고들 깐 이후에 천천히 와, 사이버를 잡고. 아, 리크플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팬텀이 세 발 남을 때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거든요. 벤달은 그래도 원탭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조금 심리적으로 야, 아, 한번 집착하면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팬텀 세 발 남으면요 아 나의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워요 보통. 근데 그 와중에 장전 포기하고 와 우클릭으로 클래식으로 야 이거는 정말 침착왕. 와 자 마지막 라운드라서 오퍼레이터랑 다시 이거 진짜 플렉, 아 진짜 플렉스 한 거 이거는 남은 돈 다 쓴 거라. 예. 이제 무게 두 개 쓰는 거예요 지금. 왼손에 플렉스. 하나, 오른손에 하나. 네. 왼손에 흑염룡, 오른손에 아, 원샷 한번 그려줬어요 리치. 에이 로비까지 밀었어요. 야, 근데 리치가 빠르면 잡고 그럼 메가더젤이가 무슨 샷이? 폭발팩으로 인파 잡아냈어요. 아, 이거는 인파 체력도 약간 줄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그냥 끊겼고. 아, 이미 소바도 체력이 완전 줄어있네요. 9대 3으로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아, 이게 왜냐면 단순히 숫자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공간의 차이 때문에 이런 말씀 맞습니다. 드린 거거든요. 공간의 차이. 못 들어갔잖아요. 숫자가 이렇는데 만약에 A 메인에 있다? A 설대에 있다? 그러면 아 이건 몰라요 라고 얘기해야죠. 네, 이거 돌리면 더 위험한 네. 게 리치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면 살리고 숫자 싸움으로 갈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세이지가 없어서 힐도 안 돼. 체력도 없는데 소바는 네 시간도 없고요. 아 그나마 체력이 있는 제트가 아웃됐습니다. 이러면 자 이거 도망가면 제리 선수는 구슬 먹고 데미지 채우고 부활까지요. 네, 그리고 페인트 탄도 리필이 됐어요. 네. 네. 지금 설치되면 페인트 탄 던지면 되거든요. 이건 뭐 17초에 네.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없는 거 확인하면 바로 부활하겠죠. 가야죠, 가야죠. 이건 뭐. 뭐 방법이 없어요. 9초, 8초, 7초인데. 부활시켰어요. 네. 있지 부활. 충격 화살이다. 이건 느낌이 나죠. 아, 충격 화살. 이거 화살로. 아, 화살로. 충격 화살로 소바를 소바가 잡았어요. 어, 충격적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히 지금 헤이븐 이해도가 남다르네요. 네. 네. 아니 전반전만 9대 3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수비인데. 이게 보통 6대 6 정도 나오면 아 이거는 잘했다 서로 뭐. 그렇죠. 혹은 뭐 7대 5? 뭐 아, 5대 7 뭐 이러면 어 할 만하다. 그렇죠. 권총 라운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막 이런 게 나와야 돼. 9대 3은 사실 헤이븐 수비 9의 공격 3은 이건 쫙 좀 이건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1세트 저런 치열한 경기 이후에는 좀 원사이드 나온 아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아 전반전 분위기 때문에 인지 크레이지 햄스터의 힘이 좀 많이 빠진 듯 보입니다. 아 노먼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선택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선택을 하면은 어, 크레이지 햄스터 입장에서는 막으러 가거나 전진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진하면 좀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되는 상황입니다. 전진하는 오더를 선택하기에는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맞습니다. 때문에 확 전진하는 오더는 아마 못 쓸 거예요. 그냥 보통의 네. 생각을 하는 선수들이라면 어 그래도 그 와중에 합니다. 또 노머 씨는 또 흔드네요 한번. 가만히 A 지금 클리어 시켰거든요. 예. 수비가 어 이거 한번 만나겠는데요? 만나겠는데요? 이거 너무 느낌이 있죠. 네네. 확인했죠? 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알고 있죠. 알고 찍어요. 그리고 알고 보는데 아 리치가 두 명 제거하면 좋아요. 아 리치가 완전 엔트리인데요. 네. 피해 망상 너무 잘 들어오고요. 잘 들어왔어요. 오 그렇지요. 어 리치는 눈이 멀었는데요. 정신력이 얼마나 좋은 거야 이게. 아, 리치는 선글라스 꼈나? 네. 그게 보이네. 피해 망상이고 뭐가 없네. 와. 어 대박인데요. 근데 예측샷에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많이 있으니까 사실. 아 그 와, 너무 잘했어요. 예. 자, 소바들의 충격 화살 대결. 아 근데 이거 지면 경기가 급속도로 노모시 쪽으로 완전 쏠리거든요. 사실 이게 마지막 세트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거나 생각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보통 팽팽한 경기 이후에 원사이드한 경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종목에서도. 이게 보여주는 듯 있습니다 네. 이번 상황에서. 아 이거 아예 빼내네요. 네 러츠가 혼자 남은 상황에서 9대 3 이제 10대 3이 됩니다. 네. 아 이거는 뭐 이거라도 아껴야죠. 네네 뭐 보스트라도. 네 다음 라운드 왜냐면 다음 라운드를 포스바이 하기에는 사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뒷그림이 없거든요. 포스바이에서 만약에 졌다 그러면 11대 3 그러면 그 다음에 2콜을 해야 되는데 그럼 12대 3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포스바이를 한다는 걸 선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고스트라도 살려서 2코 라운드를 알뜰하게 보내서 절약왕을 노리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옵션이에요 지금. 네. 크레이지 햄스터는 그래서 꾹꾹 참고 어쨌든 쉐리프. 쉐리프. 이거는 사네요. 사고 노머시는 지금 스펙터 지금 4명 들었습니다. 네. 노머시는 변수를 주지 않겠다. 팬텀으로 보였는데요. 와. 야 긁히네요. 맥도날드 알바생이 아주 분노의 패티를 굽고 있습니다. 웰던으로. 네, 더블 패티예요. 헤이티에게 좀 누웠고 맥도날드 알바생이 패티를 3장째. 치즈도 한 장 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리치가 쳐주는데. 리치 선수가 완전히 깨어났네요. 1라운드에 조금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2라운드에 진짜 실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 과일의 왕은 리치예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이해봤어. 맛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안 먹어봐가지고. 아, 맛있어? 아 진짜? 그 중남 어디? 가면은 그 있잖아요. 그 후식으로 주잖아요 리치. 아 그거? 네. 아 그걸 리치라 그래요? 네. 알죠? 네 확실히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둘을 보내는데? 네. 고마워. 아 고마워. 네, 고마워요. 네. 자, 저렇게 된 상황에서 아 11대 3. 이제부터는 가져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게 사실 좀 그 뭐 제가 매번 뭐 말씀드리는 게 심리적인 난이도선이라는 게 있어. 와. 그래도 아 이거는 뭐 불독으로 재미 봤죠. 충분히 재미를 봤는데. 네. 재미 보고 숫자적으로 아직 이득은 만들었고 네. 장벽 구슬도 설치가 잘 되긴 했습니다만 리치는 갖고 충전이 필요해. 신더가 밀어내죠 지금. 네. 스파이 캐브를 일단 밀어냅니다. 이거는 그래도 할 수 있나요? 지금 너무 긴박한 포인트까지 내준 상황인데. 근데 이거를 혹시 지금 인신처 쪽은 클리어가 돼서. 네. 시롱 시설대 쪽에 소바만 밀어내면 사실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죠. 입장에서 이렇게 팬텀. 네, 러트 선수만 밀어내면 이렇게 밀었어요. 네, 이거 해볼만해요. 밀었어요. 한번 해볼만합니다. 롱설하고 은신처 하나 한 명 자리 잡고 저 화면에 잡히고 있는 러트 선수만 신더 선수만 밀어낸다면 네 잡아낸다면 이거는 오히려 뒤집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메가더 제리. 아 이거 체크 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 아 올빼미 드론 앞서서 이거 두 명 대기 스펙터 총기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폭발벨 한번 던졌어요. 폭발벨 먹었죠 또 하나 폭발벨 메가더 제리. 아니 심지어 커브볼 두 개 다 피했어요. 아 이거 센스 있었어요. 근데 신더 센스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요? 헤이트가 12대3. 근데 사실 그 전에 메가더 제리가 네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 임파 선수의 커브볼 두 개 중에 하나만 먹었어도 그냥 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두 개 다 피했고 폭발팩 다 들어갔어요. 아 이제 돈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 이거는 뭐 이제는 뭐 네. 12대3 내일이 없는 스코어라 이거는. 예 이렇게 되면은 샷건만 피해서 대로변으로 가면은 노멀시는 되게 쉽게 네.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큰 공간 싸움을 그리면 사실 노멀시가 무난하게 13대3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실 화력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좁은 공간 특히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C창 지금 화면에 잡히는 C차고 이 싸움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샷건에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좋았어요. 하이퍼리얼 머리 내밀고 적극적인 수비. 네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텐데. 죽이게 두진 않겠어. 정말 있었고요. 1코더 오늘 25대5 너무 좋으니까 기어도가 너무 좋아요. 네 아 인파를 빼놨네요. 아 러츠까지. 아 이거 끝나는 분위기를 네. 만들고 있는데요. 하이퍼리얼 이제 오랜만에 하나 잡았습니다만 여전히 하이퍼리얼조차 누웠어요. 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러면 남은 건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간 노머시 2세트를 잡아냅니다. 아 잘하네요 노머시. 네.